네, 오늘도 특이점 아지트가 열렸습니다. 네. 네, 우리 아지트가 생겨서 그런지 더 많은 시민 제작자분들을 모시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을 만날지 또 기대도 되고요. 네. 네. 아, 저는 오늘 특히나 기대를 한 게 저희가 이 방송에 앞서서 미리 네. 영상을 보고 오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UN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선포하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애인 팝밴드 그랑그랑의 공연은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그들의 장애를 초월하여 일반인과 소통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협회의 아트위켄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의 특별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장애 아티스트들에게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기반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애인 팝밴드 그랑그랑의 연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라서 더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장애 예술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시도 교수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 엄청 행복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무대에 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 엄청 오늘 그랑그랑 밴드 공연 오늘도 잡혀있어서 하나면서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화이팅! 목소리 너무 크네. 우리 아트위켄이 올해 2022년에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2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첫 회를 시작했는데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고 우리 장애 아티스트가 연주할 때 학생들이 막 박수 쳐주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저희 출연자들도 너무 좋아했고 관객도 또 만족해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예술인들이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저 음악으로 저렇게 좀 부르는 걸 잘하면 좋게 생각하죠. 네, 연습도 많이 하고 여기 모여서 같이 공연하는 걸 아주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엄청 긍정적이고 예,
그 활동적이 되죠. 좀 외향적으로 바뀌죠.